멀리 브라질에서도 남미 대륙에서는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전 세계 4천만이 몰리는 삼바 카니발이 마무리된 뒤였는데요. 이재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. 브라질 정부가 밝힌 코로나19 확진자는 60대 남성입니다. 이 남성은 지난 9일부터 21일까지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여행하고 24일 귀국했습니다. 귀국 당시 코로나19 유사 증세를 보였지만 공항 검역소를 무사 통과했습니다. 이후 스스로 병원을 찾았고 두 차례 검사 결과 확진자로 판명됐습니다. 중남미 대륙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Já disparamos as medidas, assumindo o caso já como um caso na prática de atenção à saúde. 보건부는 이 남성이 귀국할 때 타고 온 항공기 탑승객 명단을 확보해 검사에 나섰습니다. 확진자가 나온 건 약 4천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몰린 삼바 카니발 축제 공식 일정이 마무리된 뒤였습니다. 코로나19의 우려감 속에서도 브라질 북동부 사우파울로 등 주요 6개 도시에서 카니발 축제는 일정 변경 없이 진행됐습니다. Eu acho que também não chegou na Bahia. Só é preocupação, mas no momento não estamos ainda. Vamos lá. 앞서 브라질 보건부는 중국과 한국, 이탈리아 등 16개 나라를 여행자 입국 시 검역 강화 대상국으로 발표했습니다. 여름철을 맞고 있는 남반구 브라질은 오는 6월 시작될 겨울철까지 비상사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. 브라질 바이아주 사바도로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.